네, 반갑습니다. 효과장입니다. 23년도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결산을 올려드릴 건데, 멤버십에만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일단 일반 유저분들한테도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거를 공개를 왜 꺼리냐면, 별의별 똥파리 같은 놈들이 막 붙어갖고 이상한 말 하거든요. 뭐, 많이 벌면 또 많이 벌었다고 또막 시기 질투에다가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인증해라 뭐, 헛소리가 앉아 있고, 적게 벌면 뭐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저거밖에 못 벌었냐 또막 비난하고 이러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개해서 나한테 얻는 게 없어요. 근데 멤버십은 왜 할까요? 그분은 멤버십을 결제라도 해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공개하고서 이제 이야기하는 포인트들을 잘 짚어서 아, 이렇게 돈을 좀 내가 좀 아껴서 빨리 목돈을 좀 쌓아놔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조금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저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게 돈을 모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돈을 모으고자 하는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들을 어떻게 잘 굴려갈 수 있는지를 조금 저를 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지표, 하나의 어떤 갈림길, 길라잡이 삼아서 좀 같이 보는 느낌으로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외 주식이네, 해외. 이게 저 메인 계좌겠죠? 이제 해외 갖고 있는 주식. 올해 수익이 어떻게 되냐? 두두두두두두. 짜잔, 비공개입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동기부여 영상으로 자꾸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한 10년 뒤에 공개할게요. 그러면 2033년 정도에 제가 한번 공개를 한번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욕 먹을 거니까. 자, 해외 주식. 매도를 완료한 거 기준입니다. 해외 주식은 1,260만 5,497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한 4,200에서 4,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연말에 양도소득세를 좀 내야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기존의 계좌에 마이너스 있던 것들을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계좌, 해외 계좌에는 마이너스 있는 종목이 아예 없습니다. 제로예요. 다 플러스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만 원의 수익이기 때문에 요거 내년에 또 220만 원 정도 양도소득세 또 당첨입니다. 또 돈네. 참고로 작년에 제가 한 950만 원 정도 양도소득세를 냈어요. 작년에. 그죠? 그러면 제가 번 돈이 여기다 곱하기 4.5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얼마지 나오겠죠? 작년에 번 돈은.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국내. 국내는 과연 벌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 영상 아마 꾸준하게 보신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놈 새끼가 한뭐 8월 때까지 뭐 6월 때까지는 공개하는 것 같더니만 뭐 갑자기 또왜안 해? 뭐 종목 하나 뭐 자빠졌다고 하더니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하나 매수해갖고 이거 뭐 유상증자 맞았다더니만 나락 간거 아니야? 맞습니다. 나락을 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플러스로. 그래서 매도 완료된 기준입니다. 전부 다 이미 청산이 완료된 그래서 플러스 2,489만 4,233원이 수익으로 끝났습니다. 이거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 바로 카페24입니다. 카페24. 제가 이 카페24를 상한가를 두번 먹었죠. 그리고 나서 밀렸을 때 사서 여기 종가에 사서 이날 그 다음날 10%를 또 먹었어요. 그래서 이 카페24에서만 거의 3천만 원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내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 매매하는 것들 금액을 오픈을 안할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그 4천 몇백만 원, 국내에서 한 4,6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잖아요. 이거를 지킬 수 있었어요. 제 성격이었으면. 근데 왜 이게 부러졌냐면요. 유튜브를 하니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아, 내가 아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1억을 내가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소에 하지 않는 매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한 종목에 6억을 베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부러졌어요. 제가 4억 정도를 베팅했을 때 유상증자 같은 거예요. 갑자기 다음날. 갑자기 다음날 아무 얘기 없다가. 그런데 2억 물타기를 했죠. 근데 그게 또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절 나갔죠. 그래서 이번 거를 단 이틀 만에 전부 날렸습니다. 근데 이런 매매를 제가 왜 했냐면 평소에 이런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1억이라는 금액을 채워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그래서 후반부부터는 아 공개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멤버십도 다 정돈해서 멤버 공개 안 하고 막 60만 원짜리 그 멤버십 있죠. 여기에만 종목 제 보유 종목 조금 공개하고 종목에 대해서 막 어떻다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걸 하니까 제 매매가 꼬여요. 제 매매가 부러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개 안 하게 됐고 앞으로도 공개하진 않을 겁니다. 연말에 결산하는 것도 요번 거 오늘 올린 거 반응 보고 또막 이상한 댓글 달리면 아예 오픈 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국내 주식 그럼 보유. 보유는 현재 아직 이제 수익은 나고 있으나 매도하지 않은 거겠죠? 지금 매도하지 않은 게한 1676만 197원 정도 현재 계좌에 플러스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합치면은 대략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일단은 올해 수익이 난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배당금. 자, 배당금. 배당금은 1336만 4,303원. 배당금이 좀 줄었죠? 왜냐면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배당주를 좀 많이 줄였어요. 그전에는 배당주 비중이 꽤 높았거든요. 근데 배당주 비중을 좀 낮추고 ETF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성장주 쪽. 성장주 쪽의 비중을 좀 늘리면서 배당주가 줄었고요. 아마 내년에는 배당이 더줄 겁니다. 아마 천만 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배당주 비중을 제가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내년하고 내후년을 좋게 보고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아직 인플레이션의 여파가 영향이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인플레이션의 후반부에 오면서 이런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적응하고 나면 기업들을 어쨌든 매출에 더 상승으로 찍히게 되는, 그래서 매출 상승이 찍히게 되면 결국에 주가도 오르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이 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성장주 쪽에 더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배당이 좀 적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토탈 합계가 얼마냐? 자, 2023년 유가장 결산. 토탈 6,762만 4,130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내년에는 아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일단은 요 매도 완료죠, 요게. 요게 이제 대부분 이제 짤짤이하고 엔비디아 때문에 수익을 거둔 건데, 엔비디아 건 빼고 어차피 마이너스로 털었으니까 짤짤이 수익인데, 주식장이 폭락했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변동성 장에서 이렇게 짤짤이 매매가 많이 통했던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지금 이제 신고가형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짤짤이가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그러면 이 주식 수익이 내년에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그렇게 짤짤이 할 만한 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왜? 변동성이 적어지면 짤짤이는 먹을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장이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은 요거는 조금 더 수익이 날 수도 있겠다. 그죠?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요건 좀 수익이 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배당금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요거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 비공개하고 있는 금액 있죠? 요 금액이 조금 많이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동기부여 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10년 뒤에 영상을 좀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장 23년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돈을 모아서 왜 우리가 자산을 좀 모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쨌든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좀 코스피도 지금 약간 장이 상승장이잖아요. 요럴 때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돈번거 지금 뭐 전기차로 번거 아니잖아요. 그죠? 반도체로 번 것도 아니죠. 그두 개만 돈 번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뭐 대단한 스킬이나 대단한 매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하는 딱 한두 가지만 있어도 그때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공이 왔을 때만 방망이를 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꼭 조금씩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해외 쪽에 먼저 시작을 하셔라. 그렇게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해외에서 수익이 이렇게 단단하게 버티고 있어야 국내에서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그릇을 잘 파악하시고 자기 그릇만큼의 비중을 실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괜히 4억, 6억 실었다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꼴값 떨다가 한 방에 갑니다. 아셨죠? 저 같은 사람들도 멘탈이 무너지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행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용기 내서 공개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또 이상한 소리 댓글 달지 말고요. 아시죠? 그리고 이제 혹시나 또 유튜브에서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슈퍼개미니 많이 뭐 자기 말대로 하면 됩니다.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뭐라고? 저기 양도소득세 있는 거, 양도소득세. 소득세 있죠? 이거 공개하라고 하시면 돼요. 슈퍼개미라고 깝친 놈들 있죠? 뭐 자기가 리딩하면서 뭐 자기 말대로 하면 떼돈 버니 3배 벌수 있나니 이런 개소리 한 놈들 있죠? 양도소득세 공개하라고 하세요. 보통 계좌 같은 거 있잖아요. 계좌 여러분들 막 공개하라고 좋아하시는데 이거 계좌 다 조작돼요, 여러분들. 포토샵부터 시작해갖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로그 파일 수정하면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계좌가 다그 조작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YG스트릿이라고 있어요. YG스트릿 그분이 올려놓은 거 한번 보세요. 그것도 그렇고요. 계좌를 A 계좌, B 계좌, C 계좌 만들어놓고 수익 난 것들만 종목만 C 계좌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C 계좌에서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익만 찍히죠. 이러면 여기다 막 수익률 몇백 프로 차이도 만들 수 있어요. 몇억 개라도 만들 수 있어요.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났으면요, 요거 플러스 난 것만 따로 빼갖고 계좌 관리하면 여기서 플러스 난 것들만 하려면 저 여기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수익 난거 계좌 만들 수 있겠죠, 올해. 그죠? 그럼 여러분들 눈깔 뒤집히겠죠. 여러분들 제가 리딩 하겠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그럼 저한테 500만 원 입금할까요, 안 할까요? 바로 입금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100명 정도는 그냥 모을 수 있어요. 정말로요. 그렇게 계좌 만들어서. 그럼 이게 얼마예요? 5억이에요, 5억. 그죠? 이렇게 부자 되는 거예요, 리딩하는 애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자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피파라 먹어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나 그런 놈들이 있으면 땅 가지 말고 양도소득세 공개하라고 하세요. 왜 공개 못 해요? 왠지 아세요? 계좌는 조작해도 요 이게 불법으로 잘 안 걸려요. 아, 이게 뭐 착오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 오해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를 조작하면 어떻게 돼요? 공문서 위주로 걸리거든요. 이건 세게 걸려요. 세게.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 하는 놈들도 이 양도소득세는 조작 못 해요. 조작 안 해요. 잘. 왜냐, 이거 걸어버리면 세게 걸려요. 진짜 감옥 가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혹시나 까부는 놈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공개하라고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 놈들은 아주 그리고 그냥 죽여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리딩방 같은 데서 피해 입으신 분들 있죠? 리딩방 같은 데서. 돈 안 돌려주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핑계대면서 안 돌려주잖아요. 이거 딴 거 없어요. 뭐 법원에 신청하고 소송해봐야 못 돌려받아요. 애들 합법적으로 이렇게 법을, 편법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한테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국세청에. 얘네 탈세한다. 내 돈 받은 거였다. 나 영수증 안 끊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를 다 현금으로 받잖아요. 계좌로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 국세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돈 무조건 뱉어내요. 애들. 그래서 혹시나 리딩방 이런 데 피해 입으신 분들은 무조건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이런 새끼들. 아셨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아무튼 유과장 23년에 이렇게 결산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연말에 좀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년에도 저는 국내 시장을 어쨌든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 제가 국내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왜냐면 요거는 멤버십에만 공개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멤버십들만 좀 하면 그렇잖아요. 뭐 너무 지들끼리 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멤버십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일반 구독자분들한테도 이런 지표를 하나 유과장이 보는 지표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제가 보는 지표는 너무 심플하고 너무 쉬워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데 그런 걸 선호해요. 막 복잡하고 어려운 건 전 선호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그런 건 안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가면 너무 많아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많아요. 근데 원래 진리는 그죠?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 심플해야 돼요. 심플해야 돼. 그죠? 맞잖아요. 그게 진리죠. 막 어렵고 막 용어도 복잡하고 막 계산해야 되고 그게 무슨 진리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래야 내가 있어 보이고 뭔가 팔아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보고 나면 뭔 개소리야 무슨 저게 무슨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 야 무슨 저거 가지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이제 누군가한테는 그게 이제 콜럼버스의 달걀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